장난이 끊이질 않는 남자들, 도대체 무슨 촬영이길래 이 난린 걸까요? 게임에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게임 광고는 처음 찍어보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것 같고, 네, 춤도 막 추고 또 저희가 직접 노래도 그 이제 게임 로고송도 부르고 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액션! 처음 해보는 촬영의 시작부터 위기를 맞은 막내 세훈 씨. 다음에 놀이방에 좀 더 신나게. 다음에 놀이방에 갈까? 다음에 놀이방에. 그래도 멤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공! 여긴 또 멘트 때문에 고생인 멤버가 있네요. 칸 씨도 성공!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평범한 20대인 엑소 멤버들. 춤을 추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춤이라서 그런지 저랑 잘 어울렸네. 춤추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올해 반 50을 맞이한 시우민 씨, 이 모습에 누가 맏형이라고 하겠어요? 잘한다. 칭찬받을 만한 실력이죠? 모이기만 하면 시끌벅적 난리법석. 12명 모두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비글력.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비글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장난치는 아이돌의 모습을 표현할 때 팬들은 비글력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비글돌 엑소의 유형별 비글 매력. 그 첫 번째, 카메라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뭘 좀 아는 남자들의 치명적인 매력 선사. 아이컨택은 기본. 소녀 팬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팬서비스형.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카메라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I love you. I love you too. 두 번째 유형. 역시 말보다는 행동. 못된 손 발동시키며 멤버들을 향한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애정 표현형. 본능적인 손과 멤버들만 있다면 모든 준비 완료. 만반의 준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멤버들의 손. 서로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끼며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접촉사고 발생. 모든 자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애정 표현을 화를 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어 세 번째 유형. 이따금 난폭해지는 비글들을 살포시 눌러주는 것도 서로의 몫이죠? 컨트롤하기 힘든 12명의 비글들에게 꼭 필요한 유형이기도 한데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매로 다스리는 체벌형. 그럼 마지막 유형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주변 소품을 적극 활용하는 놀이형. 만약 소품이 없다면 직접 움직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 거기에 마음이 통한 멤버 한 명만 있다면 지루함 안녕. 피아민 두대. 타우씨 화난 거 아니죠? 엑소의 비글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멤버들에게 안성맞춤인 놀이가 탄생했습니다. 안무를 위한 멜빵도 엑소의 손을 거치면 무기로 대변신. 하지만 출강 비글 찬열씨도 체벌 담당 디오씨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요. 이렇게 정신없는 비글 멤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아무래도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아닐까. 1단이 1은 기영이, 2단이 2는 기영이, 3단이 4는 기영이, 4단이 4는 기영이, 5단이 5는 기영이, 6단이 5는 기영이. 수줍게 귀요미송을 외치던 귀염둥이 막내 세윤씨가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장난기를 마음껏 발산하며 비글라인 형들을 끊임없이 위협했는데요. 과감한 터치는 기본. 대놓고 형들에게 장난치는 대담함까지 갖춘 비글계에 떠오르는 샛별 세훈 씨.
엑소왕. 최악은 찬열형이랑 같이 있을 때. 최악은 찬열형이랑 같이 있을 때. 순수한 남자의 변신은 무쟁걸로. 촬영 내내 발휘된 엑소의 비글력. 어쩜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엑소를 진정한 비글돌로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열심히 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충전해서 또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니까 네.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엑소만의 넘치는 에너지로 2014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2013년 저희 엑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2014년은 이 받은 사랑 또 보답드리기 위해 네. 저희 엑소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퍼포먼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